물론 그 군함도의 역사를 알린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. 그냥 순수하게 군함도의 이미지를 처음 보고 그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이 저를 자극한 거였거든요. 사실은 그 이 역사성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의무감, 책무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작업 과정에서 더 좀 생긴 거라고 봐야 그것이 더 정확한 사실일 것 같아요. 조선인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은 그것이 저는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 그 군함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거기에는 나쁜 일본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조선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런 관련 증언 기록이나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 그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런 시대 배경, 소재를 다룰 때 너무 쉬운 이분법의 방식으로 진영을 나눠서 접근해서 관객들을 자극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왜곡하기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현재 그 군함도가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그 등재된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 내부를 좀 돌아보면 그 비판의 화살이 무조건 일본에게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외교부에도 그 책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. 결국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냥 뚜렷하게 어떤 그 제국주의를 가지고 그것의 제국의 모든 그 악을 씌워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약해질 수 있고 혹은 또 나약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강해질 수 있는가.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.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조선인들을 뭐 좋게만 그리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일이에요.